자,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맞든 틀리든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onfidence, confidence. 이건 좀 어려울 거고, 이건 알겠지. 임포턴트. 에스티메이팅 맞다, 틀리든 읽으면 돼. Alongside. Okay, 잘했고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복화 2의 21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예, 누군가가 어떠한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다. 누구의 신체 부위가 어떻다라는 표현을 배우셨죠. 예, 그러면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셔플 걸려 있다. 셔플 풀고요. 자, 그래서 제목부터 나오네요. Okay. 그래서 뭐 big은 뭐쓸줄알 거고. small도 쓸줄 알죠. S? 숄트는 어떻게 쓰죠? 오케이. Okay. 그래서 그 소리를 읽어보세요. 빅, 스몰, 롱, 숏. big의 뜻은 큰, small은 작은, long은 short는 짧은인데요. 사실 얘들이 일단 요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들 전부 공통점도 있네요. 일단 빅하고 스몰의 관계, 그리고 롱과 숏의 관계는, 빅 스몰 관계는 반대말이죠. 롱 숏도 반대말이고요. 근데 이네 녀석의 공통점은 그렇죠, 전부 다 어떤 시입니다. 어떤 큰, 어떤 작은, 어떤 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제 어떤 시 하는 일 하는 일을 역할이라 하죠. 어떤 시 역할은 몇 가지가 있다든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시 하는 일은 여세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아직 5시 안 됐는데. 알았어요. 다 했습니까? 다 했어요? 네?
아마도는 뭐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기억 못하고. 오케이. 어떤 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빙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하는 일은, 첫 번째 일은, 뭐 할까? 뭐 이런 일 합니다. 읽어볼까요? 빅스터. 요런 일을 하는 게, 어떤 씨가 하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The stone is big. 왜 묻는 느낌이 들게 읽습니까? Is the stone big? 했습니까? The stone is big.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씨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지현이가 생각할 때 어떤 씨가 하는 일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빅스톤인데 이거를 설명하면 어떤 씨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씨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엇을 꾸며주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꾸며줍니까? 이름치. 그렇죠. 이름치죠. 자, 빅스톤의 뜻을 쓰면, 우리말 뜻을 쓰면 큰 돌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을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말로 정리하면 어떤 시는 이름씨를 꾸며준다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름씨는 전부 다 뭐다? 어떤 것들이에요. 돌이라는 것, 책상이라는 것, 공기라는 것. 됐습니까? 책상, 공기, 돌 전부 다 이름씨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 만들 때 쓸 수 있다? 어떤 것 만들 때 쓸 수 있다. 어떤 시 하는 첫 번째 일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The stone is big 의 뜻이 뭐예요? 그 돌은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조금 다르죠. 위하고 똑같은 빅이 쓰였는데 하는 일은 좀 다르죠. 이렇게 되고 있죠. 맞습니까? 네. 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시 하는 두 번째 역할을 말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시? 뭐가 되어서 비 어떤이 되어서 마치 무슨 시처럼 행동한다.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 하다 시. 그렇죠. 비동사랑 둘이 합쳐서 뭐가 되고 있다? 하다 시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공통점도 있어. 하나님 물론 다르긴 한데 공통점은 전부 다 이름씨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또는 어떤 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지 계속해서 어떤 씨는 무슨 씨랑 관계를 맺고 있다? 이름씨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어떤 씨가 하는 역할 처음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제목이 Big Short Long, 아니 뭐야, Big Small Long Short니까 Big Small Long Short가 계속 나올 거고 얘들이 하는 일이 둘 중에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He has a big eyes.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뭐라고요? 어가 뭐 어쨌길래? 어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어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아이즈는 그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어
그래. 그래서 뭐 어를 어떻게 하라고. 가지고 와봐. 어에 대한 얘기를 그럼 해봐. 어떨 때 어를 쓰는지. 예, 무슨 씨가 문장 속에 등장했는데, 이름 씨가 등장했는데, 그 이름 씨가, 영어의 이름 씨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뭐 할 수 있는 녀석과, 있는 녀석과 셀 수 없는 녀석으로 나뉘죠. 그렇죠? 그 중에 눈은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남자가 있는데 당연히 뭐 한쪽 눈을 다치진 않았을 테니까, 또는 무슨 뭐 트롤 같은 외눈박이는 아닐 테니까 눈을 몇 개 갖고 있겠어? 두 개 갖고 있는데 눈 한 개만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눈 한 개 이상 두 개가 크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너 이리 와. 지시대명사 문제풀이 했는 파트 왜 워크북 안 했어? 아니 책 가져 와봐.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된다 그래서? I. 오케이. 이거 하나란 뜻이고 여기는 여러 개라 하면 선생님이 농담식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하고 얘하고 둘이 멱살 잡고 싸우겠다고. 얘하고 얘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지. 그치? 야 이 새끼야 니가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그치? 왜? 여기서 하나라 그랬다가 여기다 여러 개다 그랬다가 그러면 듣는 사람이 도대체 한 개란 얘긴지 여러 개란 얘긴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얘를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는 안 고칠까? 눈이 하나 이상 두 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게 맞다. 하나라는 의미에 얘가 없어지는 게 맞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big ey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우리 말로 일단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렇죠. 뭐 나한테 찍어서 보내줄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이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틀리겠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묻는 말 만드는 방법 알려줄 건데요. 묻는 말 만드는 법은 첫 번째,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한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찾는 게 이게 1단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 돼. 이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고. 자, he has big eyes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이게 맞죠? 그렇죠. 이게 누가 다, 이게 왜 누가 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히의 뜻이 뭐고 그는 이란 뜻이고 has의 뜻이 뭐니까 란 뜻이니까 누가 그가 다 가지고 있다. he has. 자,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큰 눈 갖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큰 눈을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I have big eyes. 여기 I have big eyes의 누가 나 부분만 읽어주세요. I have. 얘가 왜 누가 나예요? I have의 뜻이 뭐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란 뜻이니까. 예. 어, 근데 이거 가지고 있다 해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까?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예. 이거는 왜 I have고 여기는 왜 he has라고 내가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러면서 설명했었냐? 나는 좋아한다. I like. I like. 그녀는 좋아한다. She has a, he has a, she likes. 누가? 내가 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오케이. 그녀가 좋아한다. 신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이렇게 보인다 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has 뜻이 뭐예요? 가지다. 가지다. has 뜻이 뭐예요? 아 이건 가지고 있다예요? 뭐 가지고 있다나 가지다랑 똑같은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거 무슨 시예요? 이런 뜻 갖고 있으니까. 얘도 이런 뜻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데 그럼 하다시라면 하다시 속에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배두기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숨어있거나 또는 더즈가 숨어있다 했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즈가 숨어있는 것처럼 생겼어? 이 속에 우리가 has라고 보이는 이유는 원래 모습 뭐? have 속에 뭐가 숨어 있단 얘기야? 더즈가 숨어 있단 얘기야.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럼 다시 big eyes가 큰 눈이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I have big eyes. 나는 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라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아까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이거 해보는 거 아니었나요? 그는 뭘 갖고 있니?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어. 이거 해보기로 했죠.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큰 눈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궁금하다니까 what에 대해서 왔어. 어, 그 다음. 예, 또 헤매주겠죠.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니? You like. 예,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n't like. 제가 가르쳐준 거 다 까먹고 있죠. 일곱 시 안 가르쳐줬나요? 그는 좋아하니? 지시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근데 왜 likes가 됐어요? 누가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He, she, 뭐뭐 한다란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가 아니고 더즈가 이것도 색깔 또 바꿔야 돼? 바꿔도 돼요? 진짜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네가 또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야, 빠져나왔어, 일로. 이렇게 왔다고. 와프를 이렇게 낫하고 합쳐졌어. 그러면 원래 모습대로 이거 파란색 남아있겠네. 어? 그는 좋아하니?
예, 이거 왜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그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간다며. 어? 그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갔네. 그는 좋아하니?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갔네. 어, 도즈가 빠져나가니까 끝에 달려있던 꼬리 S가 없어졌네. 헤즈 끝에 있는 S 없어졌네. 그럼 원래 모습이 뭐야? 가지고 있다. 헤브로 되돌아가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have big eyes. 뭐라고? He have big eyes. 뭐라고? Has big eyes. 내가 왜 계속 물어봤지? Have라고. 그치? 그럼 큰일 나지. 알겠습니까? 큰일 날 것까지는 없고요. 선생님한테 딱밤 맞겠죠. 8번 이상 설명했는데 또 모르고 있으면. 그쵸? 이거 이제 너한테 근데 오늘 8번째 설명하는 거야. 어, 누가 다 만, 뭘에 대해서 내가 또 8번째 설명한 거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일 때 he, she, it, 어떤 남자가 뭐 한다, 어떤 여자가 뭐 한다, 그것이 뭐 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있는데 그거 가지고 묻거나 또는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습니다. He has big eyes. 그는 무엇을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지 않다. I 고쳐. 그럼 여기 누가 다만 읽어봐. 이겼듯이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다만 읽어봐. 이 doesn't. 이겼듯이 그는 누가 그는 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뜻이죠?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단 말가 됩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있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 더즈. 그러면 이 속에 숨어있던 더즈가 빠져나오면 얘는 모습,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고 설명해줬어? 응? 이 속에 숨어있던 더즈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설명해줬어? 그래서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지 않다. 어, 이거 보자. 할 수 없지 뭐. 보자. 그래서 네가 여기에서 여기 네. 이거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 네. 1번은 문제 3개 있고 2번에 문제 3개 있고 3번에 3개 있고 4번에 3개 있고 뭐 이렇잖아. 그치? 네. 그러면 각 요거로 이 네 개 중에서 몇 개 틀릴 것 같은지 개수를 빼기 개수 이렇게 써놔.
써갖고 들고 와봐. 어? 알겠어? 다 맞을 것 같으면 0이라고 쓰면 되겠지? 어? 오케이? 네가 한번 스스로 채점 해보란 말이야. 오케이? 응. 그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좋아하니? 응. 그럼 이제 이게 뭐로 바뀌는 거다, 그치? 오케이.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가지고 있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설명했어요. 묻고 답하는 거, 나 집어넣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큰 눈을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런다? Big eyes. 예,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big eyes.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니? 이거 안 했는데요. 그는 큰 눈을 갖고 있니? Does he have big eyes? Does he have big eyes? 그는 무엇을 갖고 있니? Does he have big eyes? 너 뭐 좋아하니? Does he like it? Do you like? 이 영어는 뭔데?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have? Okay, 앞으로 이렇게 숫자 적어갖고 하면. 네. 알았어? 네. 알았어. 응. 다요? 응.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아, 그럼 마지막 최종 단계. 어떤 책? 안녕하세요. 어떤 책? 어떤 눈들? 그래서 그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eyes does he have? 했더니 대답이 He has big eyes. 뭐라고?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오케이. 아유, 이제 첫 문장 했다, 야. 뭐 그냥 나 비슷한 건데, 뭐. 그치? 자, 계속해서 She has big small eyes. She ha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she have small eyes. 그래? 알겠어. 자, 그러면 그녀는 작은 눈을 갖고 있지 않다. She doesn't have small eyes. 그녀는 작은 눈을 갖고 있니? What does she have small eyes? What의 뜻이 뭔데? 그냥 무엇을 작은 눈을 가지고 있니? 내가 이런 말을 그런 이상한 말 만들려고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녀는 작은 눈을 갖고 있니? Does she have small eyes? Yes, she does. No, she doesn't.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어떤 부분을 듣고 싶다, 대답으로 듣고 싶다 하는 순간 1단계 하고 2단계, 뭐 2단계는 아까도 했네. 뭐. 이건 이제 아니까 안 해도 되겠네. 작은 눈,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까 다 했던 거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oes she have? 그녀는 뭘 갖고 있니? 작은 눈 갖고 있어.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이제. 대답이 듣고 싶다고. 작은 이란 말을 못 들었어. 다시 물어봐야 돼. 그 말한 사람. 그녀는 눈을 갖고 있어 이렇게 들렸어. 너한테 뭐라고 물어보겠냐고. 그녀는 눈을 갖고 있어. What does she have small eyes? 우리말로 뭐라 물어볼 것 같은데 이 부분 못 들으면. 그녀는 눈을 갖고 있어 이랬어. 다시 물어봐야지. 못 들었으니까 뭐라고 물어볼 거냐고. 난 지금 영어 하는 거 아니야. 한국어 하고 있어요. 그녀는 눈을 갖고 있어 이렇게 들렸어. 그러면 걔한테 다시 물어봐. 못 들은 부분 다시 대답 들어야 되니까. 그녀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다고? 라고 묻지 않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oes she have small eyes? 뜻이 뭐라고요? 그녀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그녀는 작은 눈을 갖고 있어. 요 맞아요? 이게 이 뜻이야? What does she have small eyes의 뜻이 그녀가 어떤 눈을 갖고 있니? 이 뜻이야? Small eyes는 small은 아무 뜻이 없나 봐요. 여기서 영어 문장에서 얘기했는데 한글에는 안 보이네. 이거 다 했던 거. 아까 전에 he has big eyes 할 때 했던 거 그대로 내가 다시 하는 거거든. 어? 아까 그거랑 똑같은 설명을 네가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할 때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갖고 꼭 그냥 he가 she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 어떤 색? 어떤 책? 아까 한 거 같지 않냐 이거? 어떤 눈? 그냥 어떤 눈을 갖고 있니? 아, what eyes does she have?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eyes does she have? 읽다가 뭐예요? 읽다. read. 그럼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또 어떤 책 읽어? 누가 무엇을 다? 넌 어떤 책을 읽니? 어떤 색? 어떤 책? 넌 어떤 책 읽니? 뭐라고요? 리드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겠어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러면 너는 읽는다는 뭐예요? 너는 읽니 말고 너는 읽는다? 이러고 싶으면 너는 읽는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게 영어로 뭔지 몰라요? 네가 읽는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너는 읽니는 뭐겠어요? 다시 read의 뜻이 뭐라고요? 리드의 뜻이 뭐라고요? 그럼 무슨 시라고요? 하다 시면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이 속에 숨어 있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생겼나 얘가?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는 것 같아? 너는 좋아한다. 넌 좋아하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니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까? 너는 좋아한다. 넌 좋아하니? 너는 읽는다. 너는 읽니? 너는 읽는다. 에? 너는 읽는다. 너는 읽니? 너는 읽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너는 어떤 책을 읽니? 넌 어떤 책 읽어? 넌 어떤 책 좋아하니? 뭐라고요? 넌 어떤 책 갖고 있니? 그는 어떤 책을 읽니? 예, 좀 빡세게 가르쳤어. 네가 제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그녀는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She has small eyes. 아니, 그녀는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묻고 답하기 해보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eyes does she have? 했더니 대답이? 뭐라고? 실수가 아니네. 잘 모르고 있네, 정확하게. 뭐라고 다시? 내가 왜 다시 하라고 했을까?
She have라고 했었기 때문이지. 그랬었어. She has small eyes. She has small eyes. 오케이. 그녀의 한쪽 눈만 작진 않은 모양이네요. 양쪽 눈 다 작은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Legs. 오케이. 자, 소리 듣고 바로 따라 읽고 뭐 이런 연습 안 했나요? 스피킹 안 했어요? He has long legs. He has long legs. He has long legs. 오케이. 그는 긴 다리를 갖고 있지 않다. He has long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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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Long legs. Have. 내가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나? 아닌데. 긴 다리. 그는 갖고 있어 이렇게 들렸어. 그럼 뭐라고 물어볼래? Does she have long legs? 그는 갖고 있어 이렇게 들렸다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뭐라고 묻겠어? Long legs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long legs? 뭐라고요? What does he have? 그는 뭘 갖고 있는지 물어보면 되니까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뭐 갖고 있니? 어, 다리 긴 다리 갖고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What legs does he hav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egs does he have? 했더니 He has long legs. He has long legs. 오케이. 왜 남자는 다리가 길고 여자는 자꾸 다리가 짧지? 원래 여자 다리가 독인데? 비율로 보면? She has small legs. 아, small legs야. Short legs. 작은 거하고 짧은 거하고는 다른 건 알죠? She has short legs. 그녀는 짧은 다리를 갖고 있지 않다. Short legs. 그녀는 짧은 다리를 갖고 있니? Does she have short legs? No, she doesn't. She has long legs. Yes, she does. She has short legs. Okay.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 마지막. 왜 안 돼? 오케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코가 막 이따시만해. 됐습니까? 눈은 이런데. 됐습니까? 코를 너무 못생기게 그랬다. 미안하다. 자, 그는 코가 커요. 그는 큰 코를 갖고 있어요. 라는 표현? He has big nose. 어디가 틀렸게?
has가 틀렸어? has를 뭐로 고칠까? have로. 이유는? 어? 그 s 붙이는 게 이름 시에 s 붙이는 거하고 하다 시에 s 붙이는 거하고 다 그냥 s 붙어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어? 똑같은 s인가요, 이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뭐 s 붙여야 된다니까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they 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건 이 앞에 이 행동하는 사람이 he나 she나 it이라서 하는 거고요. 한 명이 뭔가를 한다는 얘기할 때 하다 시에 s 붙이는 거고요. s 붙이는 이유가 다르죠. have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 되죠. 혹시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응?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면 뭐 어떻게 어디가 틀렸지? 아, knows is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는 이제 코가 한 개가 아니고 코가 한 세 개 달려 있는 거죠. 코가 두 개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는 큰 코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nose의 뜻은 뭐고? 무슨 씨야? 어떤 남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코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가르쳐 줬던 거 다시 확인하는 거야? 너 몰랐던 거 내가 막 물어보는 거야? 가르쳐 줬던 걸 하는데. 그렇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